考えるのは自然なことである。これは、スタバのクリスマス MD 壁時計です。全然使わないし、全然時間合ってない。電池がないのかな？이거크리스마스때그때파티해준다고달았다가계속여기에두고있습니다이뻐가지고어제책상위에있던그서랍같은거를밑으로내리고책상높이를높인다고그뭐야쿠팡에서나무큐브사가지고이걸뭐라고그러지선반이거는밑으로내렸는데좀불편하긴한데훨씬넓게쓸수있어가지고당분간은저기에둘예정입니다오늘은10일이니까백사를바꾸고근데이게어디서낸건지모르겠어요크리스마스파티하고코가떨어진건가어디서떨어진건지모르지만여기에붙이고새벽에가끔씩집에서출근하고갔는데이런거막써놓고가고그래요어우유가내일까지인데너무많이남았는데어제산스타벅스치즈베이글을점심때먹을거예요今週は翻訳をする予定です。もしもし。ちょっとかけ直しますね。ごめんなさい。失礼いたしました。はーい。네、아무튼오늘은아오늘이아니라이번주는번역을위주로할예정입니다
번역 작업을 하는 책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달 정도, 딱한달 남았네요. 한달 동안 번역을 다할수 있겠지? 할수 있겠지, 뭐. 몇달때 지금 한달 넘었죠. 거의 맨날 미세먼지가 최악이라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휴. 그냥 집에서 계속 일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 번역을 하면서도 약간 마음에 담았던 구절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고독과 이하다けれど 히토리になりたい 人間とはそういうもの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문구가 되게 많아요. 이 안경이 날없는 안경인데 약간 좀 지적인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쓰는데 하나도 지적인 느낌이 안 난다는 거. 어제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반을 잘라왔는데 배고파서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大切な人の死は簡単に乗り越えられるものではない。もしあの人が生きていたらと考えるのは自然なことである。私はまだ大切な人の死は経験したことがなくて、経験したくもないし、でもいつか、いつか、생각합니다.